김영철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이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윤리에 기업 윤리를 수준을 높여서 그 다양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강력한 수단이 될 것 같고요. 네. 윤리의식이 지금은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그런 놀라운 어떤 투명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윤리에 대한 어떤 뭐 앞으로 기업 윤리를 전공하시는 철학 교수님으로의 앞으로 굉장히 각광받는 시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더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아까 강의한 내용 플러스 알파로 지금 여러 가지 논의를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국은 이제 기업 윤리가 이렇게 강조되는 지금 이제 시대에 뉴노멀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많은 기업들이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부도율도 낮았고 윤리의식이 없는 기업들도 묻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길이 더 험해져면서 진짜 선수만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영에서 많이들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3류 기업은 위기에서 사라지고 2류 기업은 위기에서 겨우 생존하는데 1류 기업은 위기에서 성장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윤리의식이 과거에는 승부의 키가 아니었는데 지금같이 이게 힘든 경제 상황에서는 윤리가 상당히 높은 에티컬한 기업, 윤리 고윤리 기업이 인류 기업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위험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뉴노멀 시대가 저성장되면서 과거보다 기업하기에 또는 뭐 성장하기에 너무나 위험 요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위험에 대해서 우리 과거에 지금 사실은 인류 역사가 그 항상 생존을 위해서 살아오다가 최근에 뭐 길게 봐두면 100년, 짧게 한국은 한 뭐 50년 정도 겨우 이 성장이 어떻게 보면 비정상이고요. 예. 과거로 지금 얘기하는 뉴노멀 시대가 과거의 어떤 생존 시대로 돌아간 그런 면도 있는데 철학자들이 위험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한번 위험에 대해서 철학자들의 과거 철학자들이 한번 지혜를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 철학의 고전에 지혜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지혜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냥 보탑만 누르면 기술이 다 해결을 해주는 이런 상황에서는 치열하게 고민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과거 우리 선조들은 그런 과학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를 지혜로 뚫고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단지 변하는 것만 변하지 않을 뿐이다는 얘기를 한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것을 예상하라. 항상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장 가지고 있을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한 국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쓰나미가 온 겁니다. 쓰나미 아시죠? 이 검은 물이 한번 퍽 치고 쫙 밀고 나가면 저지대에서는 제일 무서운 재앙입니다.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쓰나미가 오면 5천 명이 죽어나갑니다. 방파제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 쓰나미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몇 명이 죽었을까요? 이게 이제 출제자의 의도로 간파하시면은 최소한 5천 명보다 더 올라가야 되는데 무려 50만 명이 죽습니다. 왜냐고요? 방파제를 세웠다고 하니까 과거보다 더 안전하다라고 정부 관계자들이 홍보하기 시작하자 더 많은 사람이 더 해안가 가까이 몰려와서 살았던 겁니다. 인도의 보팔에서 있었던 그 독가스 사건 기억하시죠? 공장 바로 옆에서 그냥 독가스가 터지는 바람에 수많은 그 이웃 주민들이 죽였는데 이것도 원래 공장에 붙어 있는 데가 주민들이 사는 곳이 아니었는데요. 공장이 들어서고 공장이 잘 돌아가니까 주민들이 자꾸 가까이 와 사는데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진 않으니까 무감각해졌던 거죠. 리스크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순간 이때가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예상할 수 없는 것을 예상하라. 기업체 내부에서도 만장일치가 일어나면 무용가 아시죠? 이 만장일치가 일어날 때가 가장 위험한, 리스크가 가장 심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쓴소리를 즐겨라,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자체 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들릴 수 있는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이 리스크에 대처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세계 인류 기업들은 항상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위기의식을 가지고 위기의 매뉴얼이 있는 기업들이 위기 상황에서 더 성장하고 생존이 지속 성장하는 것 같고요. 플랜 C를 만들라,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새 이제 플랜 A는 가장 이상적인 고성장 시대에 가장 자기가 최고로 성장할 수 있는 수익률을 얘기하면 플랜 B를 말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업계 평균보다 떨어질 수 있는 수익률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인류 선수도 훈련을 게을리한다 그러면 성과가 금방 안 나오는 것처럼 플랜 B가 있느냐. 근데 이제 저는 플랜 C가 필요하다. 크라이시스 플랜이죠. 그래서 가장 최악의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에 대한 그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기업만이 지금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요새 상황이 점점점 안 좋아지기 때문에요. 뉴 노멀이 2013년부터 시작됐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관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성장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버릇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차라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쓰나미가 저기서 오는데 지금 인지도 못하는 뭐 잘 되는 산업도 있어요. 우리 유통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편의점이라든지 면세점은 완전히 지난 3년이 최대 호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그 자기가 어떤 산업에 있느냐, 어떤 분야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뭐 많은 음지와 양지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점점점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거라는 거는 명약관화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위험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지금 앞으로는 우리의 생존의 키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윤리 의식과 더불어서 그리고 윤리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고 위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냐가 윤리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사랑받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또 위험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윤리가 리스크를 관리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니 그 이제 리스크를 얘기하셨으니까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사실 리스크 중에서 제일 큰 리스크가 CEO 리스크입니다. 지금 그 화장품 회사 대표가 도박해가지고 그냥 지금 저 법조 비리까지 연계되고 뭐 이러면서 상당히 그 기업에 타격이 일어나는데 리더가 한번 잘못 길을 들었으면은요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잘못한 거에 비하면 훨씬 리스크가 큰데 그래서 저는 리더가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장이 다른 어떤 리스크보다도 큰 게 CEO 리스크가 아닌가. 소위 말하는 갑질도 그걸 CEO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뭐 직원들 뺨을 때린다든지 성희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기업의 이미지는 바로 그냥 떨어지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또 경영학에서는 명성 경제라고 그러는데요. 예. 레퓨테이션 이코노미. 명성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어떤 기업의 자본으로 변했다. 이제 명성의 수준에 의해서 기업의 수익률이 결정될 정도로 그게 결국은 뭐 다른 말로 하면 또 사랑받는 기업이고 사랑을 많이 받는 기업일수록 더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고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일본의 장기 불황에서 그 고속 성장하는 기업들의 하나 같은 특징이 그 어떤 영업력이 세더라고요. 네. 고객 한 명 한 명한테 대하는 어떤 진정성. 진정성 뭐 우리가 마케팅에서는 진정성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고객 한 명 한 명한테 진심을 가지고 대할 때 이게 오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갑의 자세로 대하면은 과거에는 뭐 그게 유통도 안 되고 정보가 뭐 여러 가지 그 갑 뭐 소위서 갑질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갑의 그런 어떤 행동이 묻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그 엔사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CEO의 한 번 된 잘못된 행동이 회사가 지금까지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 CEO의 비도덕적인 그다음에 비윤리적인 행위 한 번이 그 회사를
완전히 부도내버리는 그러면 그 회사 직원들은 정말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윤리가 과거보다는 뭐 한 10배는 중요해지는 그런 유노말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 또 다른 질문은요. 네. 그 이게 윤리적으로 상당히 딜레마적인 건데 우리 회사에서 일할 때라든지 우리 일반인들이 어떤 불편한 진실을 알았을 때 과연 이걸 사회에 얘기를 해야 될까 말까. 자기도 뭐 두렵기도 하고 자신의 이해와 사회 이해가 충돌하거나 이런 불편한 진실은 어떻게 다뤄야 되는 겁니까? 진실이 불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쓴소리가 쓴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쓴 겁니다. 자, 저는 모든 불편한 진실을 다 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불편한 진실은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게 또는 알면서도 모르는 것이 더 약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발트하임 대통령이 나치에 연루됐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독일 이 오스트리아 국민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왜? 그 사람이 저질렀던 그 나치의 협력 사실을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한다 그러면 오스트리아 국민 전체가 다 나치에 협력했다는 사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은 말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불편하지만 누구에게는 미래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들려줘야 될 그런 불편한 진실들이 있습니다. 99명이 진실을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하는 사실이 있을 때 그 한 명의 반대 목소리는 반드시 들려줘야 된다. 만약에 들어본 즉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진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놓칠 뻔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들어본 즉 허위로 판명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역시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을 사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진실이 묻혀서는 안 되고요. 이것이 어떤 도움을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을 때는 아무리 불편해도 들려줘야 되고 그것이 밝혀져서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스스로 자폭하는 결과밖에 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굳이 안 들어도 된다. 기업들이 우리는 기부를 하고 있다 이런 측면을 많이 홍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축체인점 같은 경우에는 9,000원짜리를 팔면 그중에 300원은 아프리카 아이 기아 어린이들한테 기부를 한다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파는 것보다는 차라리 300원을 할인해서 8,700원에 파는 게 소비자에 대한 더 윤리 경영이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을 소비자가 이 축체인점은 윤리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그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는 일단 선의로 해석해줘라 라고 하는 격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업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도 소비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마케팅의 일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 300원이 분명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약자, 사회적 약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확실하기만 하다면 일단 잘한 일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하면 사실은 또 좋은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 그 진정성도 사기가 꺾일 테니까요. 예. 굉장히 그 뭐 저기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요새 뭐 우리 그 미국의 유명한 티 그 신발 회사가 한 컬레를 구매를 하면은 나머지 한 컬레 똑같은 한 컬레를 제3세계 신발을 못 신는 우리 아동들한테 선물하는 원 플러스 원인데요. 그게 하나는 사회에 기부하는 거죠. 그런 마케팅을 통해서 굉장한 성공을 거둔 바 있는데 이제 그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얼마만큼의 그 진정성이
담보가 돼야만이 그런 마케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분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요새는 이제 자본주의 4.0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와 같이 가는 기업의 철학이 있을 때 소비자들이 그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 영리만을 추구한다거나 그런 기업들이 점점 이제 힘을 잃는 그런 자본주의 3.0하고는 그런 면에서 차별화되는 것 같고요. 그 결국은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정성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게 만약 하나의 그냥 말로 하는 마케팅이었다. 그러면은 정말 소비자들한테 그 가격 인하를 하는 게 더 진정성이 있는 건데 그 기업의 철학이 우리가 이 기업을 통해서 자기가 올리는 수익의 일부를 사회 환원한다는 그런 진정성이 있다면은 그런 기업들이 또 이제 점점 좀 많아지고 있죠. 그게 하나의 뭐 추세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주로 하던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에 정부에서는 강제 휴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절충을 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이는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우리 대중소 상인들 간의 제로섬이 원래 같이 성장할 때는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이게 고객 수가 신규 고객 수가 안 늘고 기존 고객 가지고 파이가 이게 쪼개지면서 대기업의 뭐 골목 상권 침해라든지 뭐 이런 게 제로섬 되는 경제에서는 굉장히 이제 큰 문제로 지금 변하면서 정부의 지금 정책이 굉장한 규제 쪽으로 지금 이제 일단은 지난 3, 4년 동안 돌았는데요. 이런 거는 우리 철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저는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생태계가 조성되면은 그 생태계에 있는 각 구성원들은 자신의 니치를 다 차지해서 서로 돕고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로섬 게임으로 변하게 되는 데에 근본적인 책임은 힘 있는 사람들이 일단은 좀 더 장기 이익을 추구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갖다가 원색적으로 활용을 하면은 다 죽고 없어지죠. 그런데 다 죽고 난 후에는 먹잇감을 찾지 못하는 자기 자신도 결국은 죽을 거라는 그 생각을 왜 못하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즉 말해서 이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마트와 중소 재래시장 간의 윈윈을 찾아볼 수 있는 길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네. 미국의 그 한 대형마트의 이 한 직원이 손님이 와가지고 물건을 찾는데 자기 가게에 그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원이 뭐라 그러냐면은 길 건너편에 가면 무슨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에 가면 손님이 찾는 그 물건이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한국 같으면 아마 그 직원은 징계를 받았을 겁니다. 네. 너 정신 나갔냐 말이지. 근데 거기에서는 직원들의 마인드에 고객이 최우선이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이 와서 찾는 물건을 마침 자기가 그 가게를 지나가면서 봤다는 거죠. 그래서 거길 가르쳐주는. 그리고 장난감 가게에 엄마가 와가지고 장난감을 찾는데 여기도 역시 대형 토이마켓인데 자기네 가게에는 마침 떨어지고 다른 가게에서 그걸 팔고 있는 걸 갖다가 가서 대신 사다가 구해주는. 네. 이런 게 뭐 꿈 같은 얘기, 미국 얘기긴 합니다만은 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네. 이 교훈을 꼭 새겨가지고 네. 현실적으로는 제로섬처럼 보이지만은 고객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제로섬이 아니라 포지티브 싸움이 보이는 거죠. 네, 결국은 하여간 뭐 이 제로섬 저기에서는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플러스섬으로 이거를 이제 게임을 전환시켜야만이 되는데 그 지혜가 지금 절실히 우리나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어떤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그 게임을 법칙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먼저. 힘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야 된다. 그렇죠. 특히 이제 사실은 우리가 고속 성장 시대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CEO들이 사실은 그 시대를 가장 지금 향유했고 그 관성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회가 변하라 변하라고 말을 하지만 CEO의 DNA가 과연 변했느냐에 대해서는 좀 뭐 우리가 뭐 체질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요. 더 좀 더 각성해서 대기업의 CEO, 대기업이 먼저 변해야만이 생태계가 보존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작은 기업들, 우리 중소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중소상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철저하게 더 의뢰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네. 불황이 되면은 이 갑적인 태도를 가진 기업들이 다 망하고 네. 철저하게 의뢰 자세를 가진 기업들이 장기 생존하고 우리 영업에 대해서 그 영업이라는 게 사실 의를 하는 건데 그 영업을 영업력이 이제는 마케팅보다 영업이 더 중요해지는 뉴 노멀 시대에는 이제 마케팅이 아니라 기존 고객하고의 스킨십 또는 진정성을 누가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 이제 영업력이 더 중요한 사회로 변하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그 접근해야만이 이게 된다는 거죠. 의를 누가 잘하느냐가 지금은 뉴노멀 시대에는 생존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지금 이제 뉴노멀 시대에 지금 이제 하나의 우리가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시민의식, 특히 이제 기업의 윤리 경영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이제 뭐 공평성을 확보한 어떤 게임이 공정해지는 그리고 이제 뉴노멀은 지속되긴 하지만 영원히 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2020년 이후에 어떤 아시아 대호황이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 당분간은 뉴노멀이 인구 통계적인 이유 때문에 앞으로 경제는 저성장할 수밖에 없지만 그 이유를 보면은 어떤 공정한 생태계를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면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올 때 우리가 정말 도약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뭐 강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네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게 나오는 거죠.